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제 삼성전자가 8만 원에 안착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렇게 답답하고 주가가 안 갔던 이유가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매출이 지난해 전 세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매출액이 443억 7,4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 전해였던 2022년 대비해서 무려 33.8%나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난해 이 반도체 업계 상위 20개 업체의 평균 감소율을 보면 8.3%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삼성전자의 감소폭이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는 2022년에 인텔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는데 지난해에는 다시 인텔이 메모리 업황 악화를 틈타서 선두를 탈환했고요. 엔비디아는 또 생성형 AI 산업의 성장으로 8위에서 단숨에 2위로 점프업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옴디아는 특히 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언급도 했는데 이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AI, 인공지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는 AI가 촉진하기 위해서 이 GPU와 통합된 고대형 폭 메모리 부분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는 조금 아쉬운 순위가 내려갔지만 SK하이닉스의 약진이 아주 눈에 두드러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슈들은 어제가 슈퍼 주총데이였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주주총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세 가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기업 공개에 대해서 SK온의 가치를 가장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의 임준 부회장이 어제 열린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주총회에서 SK온 상장 계획을 묻는 주주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장 시점을 아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SK온의 성장과 성과가 궤도에 오르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라고 단서를 날면서 그래도 늦어도 2028년 이전에는 상장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6년 이전이라도 만약에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조속히 IPO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이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SK온도 분리가 되어서 상장하게 될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 쪽을 봐야 되겠죠.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의 통합 추진이 76일 만에 무산이 됐습니다. 경영권 갈등의 분수령인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 종훈 형제 측이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기존의 이사 4인과 주주제한 이사 5인으로 이질적인 구성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주총 결과가 나온 직후에 OCI 홀딩스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는데 통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차남이 나란히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하면서 이 복귀 선언을 한 가운데 한미약품은 이제 쪼개진 그룹 재정비와 이 사업계획 재편 등으로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의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의 상황을 볼 텐데요. 한국엔컴퍼니가 올해 중간 배당을 실시하겠다라고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지난해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조현범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결과였는데요. 또한 조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주주들에게 가치를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타이어 사내 이사에서 12년 만에 자진해서 물러난 것으로 또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에 따라서 이제 한국타이어 이사진도 재구성이 됐습니다. 사내 이사는 기존에 3명에서 2명
이렇게 변화를 보였고요. 이 두 명으로 줄었고요. 사외이사는 두 명으로 늘어나면서 사내이사 두 명, 사외이사 여섯 명, 총 여덟 명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다만 조 회장은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또 한국타이어 회장직무 역시 계속 이어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